저는 루앙프로방 왔어요. 시내 전경 한번 걸어가고 있습니다. 여기는 좀 소도시예요. 근데 이제 라오스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관광 명소입니다. 엄마의 젖줄이라는 메콩강 같은 메콩강 이제 물줄기예요. 이렇게 보면 뭐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숙소들이 많고요. 참 올드카들도요 상당히 많습니다. 그리고 거의 뭐 외국인 분들이 거의 뭐 자리를 잡고 있죠.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그냥 걸어서 다니는 게 더 편해요. 그렇게 넓은 데가 아니다 보니까 천천히 그냥 걸어 다니는 게, 걸어 다니면서 그냥 시내 구경도 하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듯 해서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. 도로가 좀 상당히 깨끗하고, 옛날에는 저도 지금 한 10년째지만은 9년 만 10년이지만은 여긴 처음 와봤어요. 비엔티안에서 여기까지 원래 오려면은 보통 한 9시간 그 정도 걸렸는데, 요즘 같은 경우 좀 길이 많이 좋아져서 뭐 기차 타시면은 2시간, 그리고 한국에서는 바로 루앙프로방까지 오는 비행기도 있고요. 굳이 라오스 비엔티안으로 안 가셔도요. 그리고 지금 기차로는 2시간, 차로는 한 6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. 저희는 차로 이동을 해가지고 왔거든요. 약 한 6시간 정도. 중간에 뭐 라면 먹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뭐 그냥 한 6시간, 6시간 반 천천히 오셔도, 근데 길이 상당히 좀 험해요.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운전해서 오시기는 현지인들 아닌 이상에는 좀 악조건입니다. 그리고 이쪽 루앙프로방 같은 경우는 좀 동양인들보다는 좀 서양인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. 이쪽이 오히려 서양인분들이. 골프장 카트 같은 경우도 있고, 뚝뚝이야 뭐 어딜 가더라도 이 나라 교통수단이기 때문에요. 뭐 커피숍도 그렇고 거의 뭐 들어다니면은 90%가 서양인입니다. 서양.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라오스 전통 의상 또 판매도 하고, 여기서 직접 수선도 해주시고. 이렇게 보시면은 방비행 참 저 방비행 루앙프로방 거의 그냥 그래요. 해변가 쪽 빼고는요.